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월 8일 이 파동과 현재 파동이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수급과 이때 수급과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왜 장대 양봉이 나왔느냐? 내일도 지금 이런 패턴대로라면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은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한데. 자, 이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급등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지금 재료가 워낙에 강하니까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보시면 자, 2월 8일이죠. 2월 7일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2월 8일부터 조금 조정 파동이 나왔습니다. 오일선을 깨고 조정파동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의 이 하락파동하고 유사하죠. 나오다가 15일선 밟고 다시 한번 밀어올렸습니다. 자, 여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내일 15일선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수급과 왜 이때 급등으로 올라섰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2월 8일날 보시면 수급이 8일날 외국인이 매도죠. 기관은 계속 매도기 때문에 크게 뭐볼 필요도 별로 없다. 자, 그러고 2월 13일날 요날이죠. 요날은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거 13일이죠. 자,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주포. 자, 그런데 그 다음날 5일선을 다시 하향 이탈하면서 밑으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견봉이 나왔죠. 자, 그때 외국인이 이 18만 주 매도가 나오죠. 거기다가 기관이 매도의 힘이 좀 강합니다. 10만 주 매도가 나오죠. 근데 외국인의 주포들이 18만 주 매도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주가를 내리겠다라는 의지였죠. 자, 그러고 그 다음날 보면은 15일선 언저리에서 낮게 시작해서 위로 좀 올랐다가 다시 밀어 내렸는데, 자, 그런데 15일날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5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한번 밑으로 마이너스 2%까지 쭉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죠. 자, 이때가 16일인데, 자, 16일날 외국인이 매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HLB의 주포는 외국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창구와 개인 창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기관은 지금 7만 원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묻지마 매도식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계속 매도입니다. 자, 요날 하루 빼고 지금 연속 매도가 지금 연일 일어나고 있죠. 계속 매도. 금투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쏟아내고 있고, 투신하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얘들은 이제는 별로 관여를 안 하죠. 뭐 1000주 샀다가 2000주 팔았다가 뭐 3000주 샀다가 5000주 팔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별거 없고 금투에서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고 여기서 한번 밀어올렸죠. 장대 양봉 14%, 15%나 한번 올라서는 강력한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외국인이 움직였죠. 거래가 좀 일어났고, 630만 주 거래가 일어났고, 외국인이 7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78만 주 매수하고, 기관도 이때는 좀 들어와졌죠. 외국인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렸다. 이 주포가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신한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신한 한국이 들어와서 올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15% 넣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도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14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왔지만 윗꼬리 달았죠. 오르긴 했는데, 아, 이 모양이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르긴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많이 해가지고 올렸다가,
올려놓고 요 위에서 78만 주나 매수를 했는데 또 14만 주 매수했죠. 사실 9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려서 팔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매수를 했지만 윗골이 달렸죠. 올렸다가 누르고 그 다음날에 시간에서 올려놓고 본장에서 18만 주 위에서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22일날 외국인이 6만 4천 주 매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렸다가 양봉이 나오는데 올렸다가 위에서 팔아먹고 밑으로 찍어 눌러버리더라. 700은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이 23만 주 매도했죠. 그러니까 올려서 여기서 매도. 요 위에서 8만 원대 위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죠.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8일부터니까 여기서 하루 팔았다가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가 하루 샀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서 쭉 이렇게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었죠. 이때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죠. 계속 매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8만 원 위쪽에서 상당히 지금 거의 최고가 수준 언저리까지 온 상태에서 올려서 매도.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5일 동안에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20, 30, 40, 50, 60, 거의 65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죠. 요날 매수한 부분을 상당히 거의 이제 요 두나 두 개의 날을 뭐 한다면 한 30만 주 정도 놔두고 지금 계속 매도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계속 팔아먹는 이런 작업을 좀 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고 지금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바지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여기에서 그냥 흘러내려서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수급이었죠, 지금. 그런 수급이었는데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13%까지 밀었다가 지지 라인에서 딱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죠. 자, 그런데 요날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외인이 샀을 걸 그랬죠. 근데 외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줬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요때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자,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게이 진영원 회장의 IR입니다.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1일 날 개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13시 26분에 2월 20일. 그래서 21일 날 개최한다. 요 날인지 개최한다 했죠. 2월 20일 날 13시 26분에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자, 2월 19일 날 아주 크게 급등이 일어났는데 자, 요렇게 보면은 기업 설명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을 때또 어떠한 또 좋은 이 업데이트된 소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기업 설명회에서 목표는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동일하고 매출 3조, 영업 2.6조, 29년도 목표다. 자, 이런 부분이었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기관들은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IR을 하고 있지만, 기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이죠. 7만 원 위에서는 내가 그런데 사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금투는 7만 원 이상에서는 내가 다 팔아줄 테니까 내거다 가져가시오.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주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니까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힘을 빼고 있죠. 그래서 계속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가 또 준비가 돼야 되겠죠. 준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또이 기업 설명회 IR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면 또 좋은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기업 설명회에서 상당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계속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인데, 근데 정작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볼수 있는 주포가 외국인 창구다라고 보시면 되죠. 외국인 창구가 주포다. 그래서 얘들이 움직여주면은 주가는 계속 갈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들이 움직여주면은 계속 갈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지금 내일 어떠한 호재가 나와준다면 주가를 이제 밀어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내일, 만약에 별다른 뭐, 소식이 없다. 별다른 뉴스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올리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또볼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 내일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이게 관건이고, 별다른 특이한 뉴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조금 소강 상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강력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 주포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올릴 때는 항상 외국인들이 60만 주, 50만 주, 60만 주, 80만 주 이렇게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한하고 한국이 주포 창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거의 지휘를 하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보면은 외국인 창구에서 140만 주, 60만 주, 50만 주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또 78만 주 한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끌고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실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고, 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포 마음입니다. 주포. 주포가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들이 어떤 뉴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HLB는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량들, 엄청나게 매집을 많이 한이 물량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은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고, 내일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한창구, 한국창구, 삼성창구 얘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까 말까 결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